자, 돌고 도는 60갑자. 벌써 13번째. 병자일주입니다, 병자일주. 제가 열심히 좀 많이 연구해서 보는 일주 중에 하나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가 불, 밑에가 물, 또는 위에가 물, 밑에가 불인, 그렇게 수화상관으로 섞여 있는 그런 일주들이 그게 좀 특성이 잘안 드러나요. 왜냐면, 우리가 현상에서,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물상론이라고 할 때, 물불이 같이 섞여 있는 거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어려워서 그걸 제가 이제 많이 고전에서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보는 일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수화상전하는 사주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본인도 본인 속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성향이 없다 보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어떨 때는 승진이 나다가도 어떤 때는 되게 차분하고 어떤 때는 불 같다가도 어떤 때는 물 같고.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뭐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병자일주는 둘다 양의 극단, 병화도 양의 극단, 자수도 음의 극단이라서 그 음양이 부딪히는 형세가 주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확실하게 다른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깨끗한 성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지 않아요. 자수도 우리가 좌우묘유라고 하는 그 도화의 성향을 가진 수기운만 가진 두 가지. 병화는 정말 불 그대로 태양이다 보니까 뭔가 순수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나 이런 거잘 당해요. 사람 너무 쉽게 믿고, 특히 이제 병화는 신금하고 합이다 보니까 말로 이렇게 쪼쪼쪼쪼 하는 사람한테 혹콕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천성은 맑고 착하고 인자하고 뭐 이런 성향들을 보여요. 또 병화니까, 태양이니까 따뜻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요한 바닷물에 떠 있는 태양이냐, 폭풍우 속에 떠 있는 태양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뭔가 변동변화가 심한 일주입니다. 그래서 병자일주를 만약에 내가 병자일주다 또는 병자일주 사주를 보실 때는 그 운이라고 하는 대운, 세운 이런 운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십이운성은 얘기를 잘안 하는데 십이운성이라고 이제 그 밑에 각각 지지에 그뭐 절퇴, 양뭐 해가지고 이것도 12다 흘러가듯이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십이운성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병자일주. 그런데 이제 그런 순수한 힘이 어쨌거나 유지가 되고 상황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자수는 쥐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고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쥐구명에 벼뜨는 일주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받쳐주면 쥐구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고에 구멍 뚫린 거예요. 그럼 음식도 많고 뭐 먹을 것도 많은데 햇볕까지 따뜻하게 하면 쥐가 어떻게 써요? 배를 두드리면서 아 따뜻해 이렇게 뒹굴뒹굴 할수 있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이 상황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분은 좀 결혼을 늦게 해야 됩니다, 병자일주는 다. 왜? 본인이 본인 마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정말 이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불쌍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몸이 불타서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뭐가 이 사람하고 잘 맞아서 이러는 건지를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병자일주한테는 항상 강추드리는 게첫 번째, 동거를 일단 먼저 해보셔라. 최소 6개월 이상 그 사람을 내가 생활로서, 그러니까 환경으로서 검증하지 않으면 내가 판단한 게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본인도 본인 마음을 모르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더 모르고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사람. 왜냐하면 화 같은 경우는 금이 재성인데 금이 결국은 나한테 돈이기도 하고 남자면 여자기도 하고, 여자분은 밑에 자수니까 관성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 잘 만날 것 같지만 문제는 그게 나하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은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더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사람은 나를 자꾸 구속하려고 하고 뭔가 속박하려고 해요. 근데 병화는 태양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막 희생하고 막 이런 걸 해서 얘를 뒷바라지하는 이런 식으로 또 가버려요. 그래서 꼭 병자일주이신 분들은 연애를 좀 오래 하시든지, 연애를 오래 하시더라도 꼭 같이 이렇게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적이고 내 주변의 상황적인 게 잘 맞아야 그 사람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화잖아요. 화는 분위기에 따라서 와 이렇게 타거든요. 불타오르거든.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좀 행복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명에 벼뜨는 그런 사주라서 크게 뭐 먹고 살거나 뭐 건강이라든가 등등등등에 큰 부침은 잘 없어요. 왜냐면 워낙 생기운이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뭐 꺼트리거나 불을 완전히 꺼트리거나 물을 완전히 말리거나 하는 경우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정해일주가 똑같이 위에가 불이고 밑에가 수인데 정해일주는 병자일주보다 좀 약해요. 근데 끈기나 지속성은 그게 훨씬 더 세고요. 그리고 정해일주는 기본적으로 해수 역마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닷가 놀러 가가지고 물멍 때리고 있으면 회복이 잘 돼요. 생각보다 정해일주는. 근데 병자일주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한번 그런 마상을 세게 입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자꾸 이상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건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립니다. 너무 순수한 힘이라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힘이라는 거는 세상은 때가 많은 세상이에요. 저희가 천간지지 두 개를 놓고 볼 때 천간은 다 순수한 힘입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해서 오행이 딱 두 개씩 해서 딱 열 개밖에 없어요. 얘는 뭐 이렇게 뭐 약간 뭐가 섞이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지지는 자오묘유라는 그 도화에 해당되는 네 개 중에 요 네 개만 순수하게 그 오행이 딱 섞여 있지만 안 섞여 있게 딱 있지만 이것도 음양은 섞여 있어요. 나머지 이 네 개를 제외한 여덟 개는 온갖 짬뽕이 막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밑에 뭐 해수 예를 들어서 수를 깔고 있을 것 같다. 수의 성향만 갖고 있겠지? 아니에요. 해수는 그 안에 암장이라고 하는 그 안에 토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목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다 드러나는 게 현실 세계고요. 그런데 그런 현실 세계를 순수한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병자일주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병자일주는. 그 순수한 힘을 극강으로 끌어올려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보다는 밑에가 자수 관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무조건 일주일에 하나 그린다 없애도 되고 태워도 되고 뭐 파기해도 돼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뭐 해도 되는데 무조건 회사 다니듯이 그런 창의력을 발현해야 이분은 그 순수함을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병자일주 상담을 할 때 저는 좀 어려웠어요. 옛날 초창기 때 막 생각해보면 이걸 적용시키면 이게 맞고 저걸 적용시키면 저게 맞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담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런 분 만나서 저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 듣고 하면 제가 거기서 들은 내용들 또는 뭐 알게 된 거 가지고 다시 고전을 찾아봐서 공부를 하고 하는 방면으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게 또 저를 발전시키고 하는 거라서 좋더라고요. 혹시 올해 이분들의 일주는 어떨까요? 아, 올해 갑진년이라서 갑목은 목이고 진토는 토잖아요. 그냥 이분들은 나머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됩니다. 뭐 누구든 막 갑진년이니까 뭐 띠 가지고 봐 가지고 얘는 뭐 쥐띠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좀 만들어서 막 단순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화, 수, 목, 토 그리고 얘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양양양양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 어떻겠다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럴 때는 저는 항상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평타치는 해입니다. 평타치는 해.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시도하실 거 다 해보시고 내가 계획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좀 검증하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이분들의 가장 큰 이제 병자일주 가지신 분들은 주목해야 될 해가 있습니다. 언제? 내후년, 2년 뒤, 2026년이 병호년입니다. 자, 불타는 해가 옵니다. 불타는 해. 활활 타오르는 해. 자, 과연 병자라는 그 두 글자 중에 자수가 센지, 병화가 센지에 따라 그 해는 본인이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가 더 중요한 해고, 올해는 그 해를 준비하는 2년 전이니까 그 해에 내가 어떤 건지를 보고, 내가 불타오르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불탈 준비를. 그리고, 야,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 몸살이 준비하셔야죠. 네. 건강을 더 챙기거나, 아니면 일을 좀 줄이거나, 뭔가를 정리하거나 하는 걸 하셔야 되는 해가 올해가 아닐까 싶습니다.